이제 전국 노래 자랑할 때 네. 처음에 선생님이 사회자로 못 가실 뻔했었대요. 왜 어떤 아니,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거기서 안 보시면 그러니까.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전성이라는 아나운서가 그 서열 2번이에요. 아주 높은 사람인데 전성이가 다 할 테니까 나는 앞에 나와 전성이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남쪽에서 노래자랑 사회보는 송혜입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다 끝나면 나와서 재미있게 보셨습니까? 뭐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. 뭐 이런 얘기만 하려는 거라. 그게 나 거기서 좀 뭐라고 그러지? 야 그럼 내가 여기 뭐하러 왔냐? 중간에 나간 건 내가 그냥 감시원 여기 있으면 졸로 가서 나가고 여기 있으면 졸로 가자고 그런 거예요. 그게. 아, 피해서.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걸 그냥 나간 거야 그게. 그러니까 처음에 갔다 들어오니까 키 큰 영감님, 그 이준봉 씨야.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. 이준봉. 그분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 감독 몰래 그냥 뛰어 아이고 형님 안녕하셨습니까? 아, 첫 번째 출연자로? 가 저러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얼떨떨했지 뭐 이게 와 뭐 이런 게 생겨올까? 이준봉 노인이 연세도 비슷한데 아이고 형님 인사 받으십시오.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아이 그동안 뭐 아무 탈 없이 건강하셨어요? 건강합니다. 아이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. 태성이 터질 수밖에 없지. 그 우스운 놈이 와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키키키키키 하는 거라. 아, 북한 사람들도 웃고 싶고 그렇죠 사실. 아 그러고 이제 뭐 그 나오니까 그 왜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서 그 없는 거 합니까? 날 보고. 왜 누립 치십니까? 그런 얘기지. 야, 그걸 나가니까 좋아하지 않아? 그런 게 재미 아니야? 그러니까 기따운 필요 없어요. 하지 말라요. 어, 이러고 또, 그래, 아, 알았어. 이랬다가. 또 피해서 나오고, 또 피해서 나와 있어? 저 폐양냉면 아주머니가 또 나왔어. 따라와서 아유 아주머니 나 그 폐양냉면 꽃배기로 하나 뭐 이러고 그러니까 또 막 웃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 미안하다 자꾸 나가서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기쾌하는 겁니까? 아 그거 만났으니까 그렇지 그거 재미있다고 가끔 나가요 완전 이랬어 그리고 입상자는 가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뭐 최우수상 우수상 뭐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긴 1등이고 2등이고 딱 같다니까. 공산주의. 그렇지. 공산주의. 그러니까 향도 안 주고 다 똑같은 걸로. 그래가지고, 뭐 다 안내운동하고 같이 술 먹고 뭐 이럴 테니까. 그때, 참 내가 저,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했는데 나 담당했던 친구가 그것도 한잔 먹고 그러더니 날 이렇게 잡아 선생님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그 좀 고향에 한번 가시고 싶죠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벌컥 화를 냈지. 야 그게 말 어떻게 얘기가 더 야자하게 됐어. 뭐 나이가 몇 그걸 말이라고 하냐. 그러니까 이놈 또 가만히 있더니 선생님 뭐 가보셔야 거기 안 계십니다. 어, 딱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아, 얘 다 없애버린 거라구나. 아, 가족들을? 어, 가족. 가면 가족 봐야 하니까. 야, 그럼 그 다 이 세상에 안 계시냐? 아, 그게 아니고. 그럼 또 아주 시적이에요. 가봤자 흐르는 강이나 소사에는 산이나 있을까? 그 동네고 마을이고 다 달라졌어요. 옛날은 적이 없다. 그 뭐 다녀볼 수밖에 없죠 뭐. 그런 모습에도 생각하면서 아 이건 내 생전은 뵐 수가 없는 것이다. 그러니까 금강산도 가셨고 평양도 갔다 오셨는데 결국에는 재령 땅은 못 가신 거네? 못 밟으신 거네? 못 갔죠. 못 갔어요. 아이고. 이때쯤 되면 벼다 비고 가을 추수다 그런 고향인데 못 갈 것 같아요.